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이창명은 지난 6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. 앞서 이창명은 지난 4월 교통신호기를 충돌한 뒤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사고 발생 20시간 만에 경찰의 모습을 드러내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리며, 이날 이창명이 사건 후 진료를 받았던 응급실 의사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.